2019년 6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존 제이 오스본 주니어는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가 하버드 법대 시절에 유명한 소설을 1971년에 써서 세상에 발표했는데요. The Paper Chase, 한국어로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뭐 읽어보면 만원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그 공부벌레들도 성공만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인생의 쓴맛도 보고 또 사랑의 실패에서 아파하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소설에는 무엇보다도 그 숨막히는 법대생들의 치열한 학업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학문인 줄 알았는데 뭐 법학도 신학만큼 어렵다고 보니까 제가 왜 이 설교 서두에 뜬금없이 하버드 대학 공부벌레들 얘기하냐면 지난주 설교 준비하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스쳐 지나갔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과정이 하버드 법대생들이 법관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정도로 그렇게 학문을 공부해야 되고 치열하게 고통스럽게 험한 과정을 거쳐야 구원을 얻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특정한 능력을 가진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도 예수 믿는 것이 그토록 힘든 과정을 거치고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구원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지적인 능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 증언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 예수님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전 이게 어린 시절, 아마 그게 뭐 중학교쯤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제 의지를 읽으면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때 제 입장에서 아, 내 입장이 저렇게 인간인 목사님이 설교해도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적이고 매일 교회가 가고 싶고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내 마음 막 뜨거운 넘치는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그 궁금증은 아직도 제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저 같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서 뭐 설교하는데 서투르고 메시지가 형편없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막 졸기 나오고 은혜가 안 돼서 예수님이 설교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은 걸까요? 믿음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해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생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설교를 하는데도 의심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안 생기고 논쟁만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쪽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게 참 고민을 안 했는데 자기가 믿음이 안 생겨서 너무 고민이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막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믿음이 안 생겨서 고민이란 겁니다. 그 자기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솔직히 부럽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뭐 애초에 못된 어두운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견고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놀란 장면이기도 해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반응은 제각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구원 받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뭐 구원 얻는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오히려 원수가 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까? 이게 저게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막 얘기하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말씀 들은 그들 중에는 성경의 전문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너무 삶이 퇴폐적이고 세속에 물들어서 예수님 너무 거룩한 말씀 하나님 말씀 얘기하니까 그게 막 체질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들 중에는 너무나 엄격한 금욕주의와 누구나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그 탁월한 종교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믿는 데 실패했고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에 모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맞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나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점검해보고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사는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각 부류의 사람들 한번 쫓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부 군중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옛날부터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고백했어요. 뭔가 은혜가 됐단 소리죠.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던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은 그 선지자를 메시아와 일체시킨 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긴 했지만 예수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뭐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인식을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가 행한 이적들이 있었지 자신들의 영적 구원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영적인 구원을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예수를 이해하고 이용만 한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게나마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던 그들도 결국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업무에 휘말려가지고 최후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걸 소리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가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하나님 복음의 전신갑주를 무장해 있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것처럼 언제든지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영성을 잘 지키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부 군중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체포한다는 말은 그냥 감옥 넣겠다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뉘앙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뭐 메시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했어요. 예수님 가르치실 때나 이적 행하실 때 뭐 특별하게 권위를 못 느낀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관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표적을 행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분개하며 예수를 체포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 예수를 단지 자신들의 육체적 요구나 만족시키는 자기들 호기심이나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다가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구원에 실패한 겁니다. 좀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세 번째로 그 아랫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랫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듣고 출동한 이 대제사장 밑에 있는 성전 경비병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체포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돌아와서 왜 빈손으로 왔냐? 왜 예수를 안 잡았냐? 그러니까 아, 예수처럼 설교하는 사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을 유추해보면 예수를 체포하려고 적대감을 가지고 갔던 그들까지도 대단한 감화를 끼쳤던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권위 있는 차원다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체포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저기를 가지고 갔던 성전의 경비병들까지 이렇게 감동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킨 대제사장들이나 성경의 전문가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웅변은 연사에게 있지 않고 청중에게 있다는 프랑스 속담처럼 그 예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한 건 예수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듣는 자들의 책임이란 거예요. 놀라운 건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임무를 가지고 갔던 이 성전 경비병들이 그럼 그렇다고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었냐? 그건 또 아니라는 데 있죠. 왜냐하면 얼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하러 왔던 무리도 같은 성전 경비병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네 번째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과 설교에는 자신들 향한 독설이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만약 민심이 예수님 가르침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향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고 자신들의 사회적 특권은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 아래 사람들, 이 성전 경비병들조차도 예수한테 미혹됐다고 본 겁니다. 그 미혹되는 뜻 아시겠습니까? 막 흥분해서 너희들도 미혹되냐 비판했단 말이에요. 괴사스름,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어두운 함정에 빠뜨리는 것,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율법관과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예수를 그냥 사람들이나 미혹하는 사기꾼 같은 존재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호의를 나타낸 일부 군중들 향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이렇게 저주하며 무시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유대의 문화와 업법을 몰라서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자들, 이게 한국인이 받아들이는 그 감정을 번역하려면 정말 심각한 욕이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감히 쓸 수 없어 그냥 지나갑니다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욕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겐 그런 욕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 그 예수를 일부 받아들이고 감동받는 그 일부 군중들 보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처럼 너희도 거기 뭐 있겠네, 그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견관, 그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서 진리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로 갈릴리라는 지역적 편견의 문제였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유다가 쪼개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BC 722년에 아수르 망할 때 같이 망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남쪽에 살던 가난한 유대인들이 살기 힘들어서 이주해 간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도시가 많이 형성돼서 10개의 도시가 그래서 생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 불리지 못하고 갈릴리인으로 불렸어요.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같고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혈통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가난하고 변방에 산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인정받지 못하고 갈릴리인으로 차별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책들이 시리즈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편견은 예수님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야, 이게 진리냐? 아,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조차 없다고 오판했습니다. 언제나 편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학벌에 대한 편견, 출신지역에 대한 편견, 심지어 외모에 대한 편견 등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인간이 죄인이고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편견은 언제나 오해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언제 어느 시대나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신앙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나 소용없어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그냥 독소만 되는 거예요. 편견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모든 편견에서 자유롭고 편견을 버려야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편견은 스스로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보편적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편견에 대해 지지자를 찾아요. 자기와 함께 불평할 사람 찾는다고요. 사람을 끌어들여서 물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망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편견으로 자신과 사회를 망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여러 차례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저주받은 존재들아, 이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정말 심각한 저주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영혼의 평안과 성숙을 원한다면 모든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렇던 편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영혼도 파괴되고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실수를 정의의 이름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가난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게 당시 유대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한 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렇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의 복 받았으면 사업도 잘 되고 부자라야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처럼 앉아서 뭐 율법 배우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아야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런 가난하고 하나님 축복도 없는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고 무시한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편견을 가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신앙이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세상을 함께 가지려고 했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내가 가난하냐 부유하냐 그게 신앙의 기준은 될 수가 없죠. 하나 앞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가졌든 못 가졌든 중요한 건 내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천국이 그의 것이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은혜가 내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이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인간은 언제나 괴물이 되어갑니다. 무엇이 그토록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냐 하면 바로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고 그 상태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하지 못한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종교행위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저주받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제1로 살아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 이제 이만하면 벌어놓은 것도 많고 내 걱정 없이 남부럽지 않고 살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의 영혼이 정복당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진리에 대한 그들의 자세도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교만과 지적인 오만으로 스스로 함정을 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각에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예수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건강이나 돈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돈 문제에는 기가 막히게 관심을 가졌지만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퍼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대인들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특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 정의를 선택한 기적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극도의 미움과 혐오가 판을 치는 그 험악한 상황에서 누가 진짜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예수를 위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예수를 위한 변명을 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아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가 행한 이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아보기도 전에 재판부터 하냐? 판결부터 하냐? 그게 타당하냐? 그렇게 되물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실상은 율법의 정신도 율법에 내재된 하나님 뜻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 마지막 말에 판결하고 하느냐 이 법적인 용어를 쓴 거 보면 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 보면 당국자들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법적인 용어를 썼겠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중요한 재판하는데 그 판결 내리기 전에 제시된 증거도 검토하지 않고 증인의 증언도 듣지 않는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은 재판이나 판결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율법 파괴자라고 죽이려고 모였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율법 파괴자였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문제 제기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면 그 동료 바리새인들이 우리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거나 돌이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들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위한 변명을 했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행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니고데모라 이건?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예수를 위해서 변명을 하게 했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예수에 대한 니고데모의 존경심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지난주도 떠들썩하게 뉴스가 나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프랑스 깐나 영화제인데요. 한국 영화 100년사 처음으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영화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빨리 좀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근데 그 뉴스 보면서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황금종려상을 받은 그 감독이 배우인 송강호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트로피를 송강호 씨한테 헌사하더라고. 대개 보면요, 배우들이 감독한테 이렇게 높이는데, 여기 거꾸로 돼가지고, 감독이 자기가 받은 그 황금 트로피를,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한다는 뜻으로 그 무릎 꿇고 이렇게 드리는 걸 사진 보고 내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아, 저 배우를 정말 존경하나 보다. 또 자기가 수상 소감하면서 지금 감독이 상을 받고 감독이 수상소감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대배우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송강호 씨가 나와서 대신 좀 수상소감하면 좋겠다고 그 수상소감을 대신하게 하고 자기는 옆에서 카메라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요. 수상소감을 송강호 씨 옆에서 카메라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존경이란 저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니고데모는 이전에 사회적 위치와 사람들 비판이 무서워서 그때는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르게 공개적으로 예수를 위한 변명의 자리에 자신을 나타낸 겁니다. 그건 니고데모가 이전에 예수와의 만남에서 그것도 많이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를 변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영혼의 무릎을 거기서 꿇은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보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적용함으로써 예수를 위한 변명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이 책을 한번 인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마르크 볼로가 쓴 역사를 위한 변명에 이런 부분이 기절이 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해서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역사는 인간에 관한 학문이다.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선택이다. 역사는 선택이란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역사 선택에서 예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가 불리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위한 희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자기 명성에 금이 가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 무시당하고 비판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당연히 공격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한번 찾아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단 말이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건 같은 유대인들끼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한단 말이야. 정말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된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온 적이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지금 니고데모를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오히려 자신들을 모순에 빠지게 하고 거짓에 걸려들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그들이 큰소리 쳤지만 성경 속에 위대한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나는 본인이 쓴 성경에 자신이 갈릴리 지방 가드 해별 출신이라고 직접 적고 있습니다. 호세아, 나훔, 아모스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고향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비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물은 건 일부 예수를 믿는 저 무식한 자들과 달리 율법을 아는 지도층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독선과 편견을
추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를 위한 변명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예외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 증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편견과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예수를 위한 변명을 한 니고데모의 선택은 절대로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의 아래 사람들은 뭐 원래 가진 거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그 변명을 선택함으로써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사법 처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를 위해서 변명하고 변호했던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역사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대단한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설교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의 까닭없는 오해를 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위한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이 그려졌습니다. 이후에 천국에서 아니 부활한 뒤에 예수님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네가 내 없는 데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판받을 때 너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 나를 위해 변호해 줬구나. 내 고맙다. 이런 말씀 안 했겠습니까? 그게 본인에게 얼마나 영광이고 명예이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변명한다고 해서 니고데모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거나 권력이 주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지고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변화한 건 어느 시대나 예수를 위해서 변화한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조롱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자존심인가? 예수의 명예인가? 나의 분풀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따를 것인가? 마르코 볼로 말처럼 역사뿐만 아니라 신앙도 매 순간 선택의 문제예요. 이 선택에서 신앙과 불신, 순종과 거역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심각하고도 중요한 교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심각한 내용인데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옹졸해가지고 우리에게 안갚아 만난 소리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기반이 되고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한테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준다는 계산적인 말씀입니까? 결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도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 절대로 화려한 무대에서 박수받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위해서 변명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교만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교만하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될 수도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학문적 훈련과 배경이 없었더라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도 없었고 성경에서 관리라고 기록할 정도의 위치에 절대로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진짜 사람 똑똑하면 겸손하죠. 두 번째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독선적이지는 않다. 니고데모는 지금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 휘두르지 않고 예수를 변명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진리를 실천하는 시대의 양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라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현실과 타협하거나 약한 자를 척취하는 것은 아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의 최상위층에 속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 앞에서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정의감이 있는 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롭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던 의리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같은 체제에 있는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의 선택이 달라지겠을까? 그들은 같은 위치,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의 차이가 그들 운명을 갈랐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지만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기도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자세입니다. 왜 우리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 진리를 감추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감추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진 자는 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이 귀에 들린다고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변화될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변화될 것을 거부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도 오히려 그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변화라는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결국 변해한다는 뜻이라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이들하고 조사하니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랐고 문제의식을 인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속사람이 변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지상에서 하기 힘든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자기 내면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고 천지를 개벽시키는 대단한 자질을 가졌다고 해도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 향하여 겸손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한 니고데모의 변명은 성경에서 예수님 생전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을 위한 사회적 변론이었습니다. 우리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무가 있다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 전부 다 무슨 신학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세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토론과 논쟁으로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니까. 예수를 위한 변명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만큼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분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자기 내면의 확고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건 꼭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삶에서도 예수를 변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좋은 생각에서 읽은 내용 말씀드림으로 설교를 맺으랍니다. 대기업에 파견된 파견직 사원들은 회사에 출근하지만 항상 의리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당신 오늘부터 오지 마 그러면 그날 당장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을 쓴 뉴스민스도 대기업의 파견직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정직원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그 회사의 복지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연말 보너스가 줄었다고 불평하는 정직원들의 불평을 듣다 보니까 부럽다 못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정직원이 되지 못했는가. 파견 직원 한 6개월쯤 하고 나니까 이 정직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도저히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회사에서 점심값이 나오니까 비싼 점심 사 먹고 커피도 먹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 월급의 절반밖에 안 받는데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파견직들하고만 어울리게 됐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와서 휴게실에서 먹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히 가서 김밥 하나 사서 먹는 걸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 들고 휴게실을 가는데 그 휴게실은 복도에서 안에서 말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 회사 정직원인 같은 팀 동료들이 대화하는 걸 복도에서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여간 파견직들이 문제야. 냄새나게 휴게실에서 점심 먹고 그래. 왜 그리 궁상 뜨는지 몰라. 이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피의식 때문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잖아. 자신들이 선택해서 파견직 대놓고 왜 열등감 느끼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소리 듣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도시락 들고 자리에 와서 가방을 도시락을 넣고 빈속에 있는 커피만 몇 잔 들이키고 밥을 굶어했습니다. 그녀가 이 회사 상무 밑에 비서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상무님이 불러서 갔더니 뜬금없이 상무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점심 도시락 싸다녀? 이러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이 상무님이 자기 도시락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까 뒷담화하던 직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상무님은 자기 목을 당장 자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무 태도 문제 삼아서 그 냄새나게 왜 휴게실에서 밥 먹냐 이러면 내일부터 당장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해서 자기도 모르게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렇게 말하세요. 잘못? 무슨 잘못? 나도 내일부터 도시락 좀 싸오려고. 너 괜찮다면 자녀랑 같이 도시락 먹고 싶어서. 먹기 싫거나 다른 약속에서 미리 하루 전에 얘기해주면 돼. 내 도시락 안 싸올 거니까. 부담 안 된다면 나랑 함께 점심 먹는 게 어떠냐고. 그리고 상무님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 사무실에 파견직이 여러 명 있었는데 내일부터 자기는 휴게실에서 파견직들하고 같이 도시락 먹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상무님이 가서 먹는데 그 누가 이 제기하겠어요. 그날 이후로는 휴게실에서 나는 반찬 냄새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흉보던 정직원들도 도시락 싸와가지고 상무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유수민 씨가 복도에서 그 정직원들이 자기들이 비웃는 소리를 듣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무님이 본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서 저 젊은 청년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존심 다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상무님이 도시락 사다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대기업의 상무가. 그 젊은 청년이 앞길 구만리 갔던 청년의 자존심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도시락 싸와서 함께 그들과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한 변명하는 삶이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여기에는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지만 그 정신, 그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가 예수님 편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위해 변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주 손해를 봐야 할 때이고 내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때이며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큰 소리치는 때입니다. 인간들이 얄팍한 겉모습수로 야백에 등대서 칼을 꽂는 때이며 온갖 오해와 편견으로 무시당하는 때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보 취급을 당해야 되고 나의 권리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예수를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야망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위한 변명을 할 것인가? 나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피 튀기는 투쟁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부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이 시대가 필요라고 주님 인정하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매 순간이 선택인데 그런데 그 선택은 내가 불리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변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주여 저희로 하여금 비급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를 변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